작은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작은 정우영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해놓고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로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경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웃으면 안 돼요. 네. 역습을 쉽게 내주면 공격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도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잘 끊어야 돼요. 네, 손흥민 쪽으로 갑니다. 수비 두 사람. 자, 헤딩으로 팀들 팀하고 본선에 올라오는 팀은 앞이 좀 달라요. 네. 카메룬의 이제 전방 공격수 22번 선수. 자, 오른쪽 돈을 많이 부르는데 김문환입니다. 볼 잡고 황인범. 이재성. 자, 손준호 선수가 잡으러 찔러주죠. 안쪽으로 헤딩. 힘이 빠진 상태에서 치렀으니까요. 네. 4강 때까지 우리가 실점이 20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월드컵 본선 같은 데에서 모습. 예. 저기서 오늘 얼마큼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있겠어요. 네. 그런 변화까지도. 예. 아무래도 월드컵에서 만나는 본선 상대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볼 잡습니다. 자, 두 사람이 몰려듭니다만은. 짧은 패스 정확히. 자, 본인 계속 그대로 끌고 갑니다. 가운데 황인범입니다. 패스 주사에 이겁니다. 자, 정우영, 그러나 황인범. 자, 볼 우리가 뺏어냅니다. 김문아, 황인범. 압박 좋았고요. 네. 자, 돌아서 가운데. 손흥민. 터치가 좀 비었습니다. 황인범입니다. 왼발 빗나갔습니다. 손흥민 선수 괜찮나요? 거치고 그들 조금 늦게 들어오지 않았나 보였는데. 네. 오른발. 아, 그러나 태클 깊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대로 경기 진행합니다. 그대로 압박. 네. 자, 황인범이 밀어붙입니다. 자, 두 사람 에워쌉니다. 볼 뺏었어요. 뒤쪽으로 김문환 꺾어주고 가운. 자, 손흥민이 기분 좋은 선취골을 뽑아줬고 가운데 황인범. 아,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볼 지켜내면서. 자, 멀리 있는 선수들을 한 번씩 힐끗힐끗 보다가 짧게 주고 이재성, 황인범. 자, 뒤에서 김진수 놓칩니다. 자, 중간에서 끊고 있는 황인범. 이거 황인범이 잘 잘랐어요. 뒤로 갑니다. 황인범. 아, 손흥민의 몸도 반대쪽 헤딩. 아, 이재성이 떨고 줬습니다만은. 자, 오리지널에서 황인범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하고 있어요. 네. 자, 리고베르송 감독이 카메론 선수를 조금 압박, 또 전술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김민재 좋았고요. 자, 압박하면서 넘어지는 황인범. 그럼 재빨리 일어나면서 어드밴티지 적용합니다. 아, 정현범 좋은 일어났어요. 좋아요. 앞으로 밀어줍니다. 손흥민입니다. 자, 그럼 중간에서 잘라내면서. 자, 우리의 반격입니다. 아, 황인범 좋은 연결이에요. 왼쪽 중간에 손준호 패스. 그러나 끝까지 살려냅니다. 황인범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나요? 예, 최선을 다해줘야죠. 맞습니다. 예. 본선에서는 아무래도 수비하는 장면이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자, 역습입니다. 자, 이거 지원해야 돼요. 카메론 역습. 아, 황인범. 황인범. 좋아요. 몸싸움. 황인범과 은가말루. 아, 황인범 좋습니다. 아, 등번호 6번 선수끼리의 쟁탈전. 전쟁입니다. 네, 이게 잘 집어넣었어요. 네.